아이쿠 제군들 안녕 제이제이입니다. 네, 오늘 제가 리뷰를 할 제품은요, 유튜브에서 요즘에 엄청나게 광고를 많이 하고 있는 바로 남성 기능성 보정 속옷. 그래서 이것만 입으면 밥을 먹으면 편하게 먹을 수 있으면서 오태를 살려주면서 튀어나온 뱃살을 이렇게 쏙 들어가게끔 잡아준다, 엄청나게 마법 같은 현상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도 웬만해서는 안 하려고 했는데 광고가 계속 나와요. 영상 볼라 그러면 뭐 그것만 계속 나와.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JJ의 리얼리 뷰! 야, 잘 잡아야지. 유튜브에서 엄청나게 광고를 많이 하고 있는 그 제품! 젠틀 나인 보정 속옷 리뷰입니다. JJTV 구독 리뷰. 네, 그렇습니다. JJ의 리얼 리뷰. 이번 시간에는 남성 기능성 보정 속옷 젠틀 나인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근데 살이 막 저는 쪘다 빠졌다를 계속 반복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배가 나오긴 나왔는데 이걸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나왔을까 싶어가지고 혹시 몰라서 아직 뱃살이 좀 남아있는 동생, 네, 다이어트 유튜버, 네, 맹튜브를 모셨습니다. 맹튜브입니다. 오랜만에 보시죠? 뭐 거의 한 두 달에 한 번씩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거의 고정 게스트. 이제 월급을 줘야 될 것 같아. 거의. 아, 근데 저 나신 줄 알았는데 이거 속옷이에요? 속옷이야. 밑에 있는 거. 그래갖고 그걸 올려서 입어가지고 배를 조여줘서 배가 들어가게끔 만들어주는데. 사실 이제 또 속옷이니까 배만 들어갔으면 좋겠거든요. 저는 또 다른 곳은 좀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다. 나왔으면 좋겠다. 저는 좀 부각이 잘 돼서 너무. 자, 그러면 오늘 리뷰할 제품 광고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뱃살 좀 빼고 싶은데 어마무시해서 엄두도 안 난다. 다이어트 대신 살덩이를 승산. 좋다. 아재 몸이 훈남 몸으로. 그래서 대한민국 흔한 몸매. 이거는 처진 엉덩이, 흔들리는 허벅지, 아재 같은 핏. 근데 아재 몸매도 저것만 입으면 볼품없는 엉덩이. 야, 근데 이거는 여러분 여기 처져 있는 부분이요. 볼품이 없는 게 아니고 엉덩이 라인은 원래 이렇게 있는 거예요. 볼품없는 엉덩이가 아니라 볼품은 팬티네요. 지금 팬티가 호국 같은 느낌은. 엉덩이 매력 있게 안 맞던 셔츠도 예쁘게 잡혀. 옆구리까지 잡혀버리네. 안 잠기던 바지도 보기 싫은 라인 없이 딱 잘 맞아. 불편할 것 같다고? 신축성이 뛰어나서 숨막힘 없이 편하지만 고정력이 좋은 이유는? 인체공학적으로 뭔가 디자인을 한 건가 봐요. 특수 제작된 패턴과 부위별 다른 직조 방식 덕분 운동할 때 입으면 근육을 잡아줘서 이거는 근데 말이 안 된다. 수영복이나 그런 거는 앞으로 더 빨리 나가기, 추진력을 조금 더 줄 수 있고 이런 기능성이 있다고는 들었는데, 운동 효과를 두 배로 주는 거는 솔직히. 그죠. 부스터를 먹어도 운동 효과는 두 배는 안 돼요. 근데 입으면 입을수록 뱃살이 조금씩 들어간다는데. 살을 빼고 오셨나? 며칠 동안 체험을 한 것처럼 찍으셨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 여러분 신발 배치 보세요. 자, 요 신발이 지금 앞쪽으로 살짝 나와 있습니다. 전에 거 볼게요. 자, 요 신발이 앞쪽으로 살짝 나와 있어요. 자, 그리고 옷 배치를 보세요. 가운데 빈 옷걸이 있고 까만 옷 하얀 옷 보세요. 자, 옷 빈 거 있고 까만 옷 하얀 옷. 뭐가 다른 거죠? 그날인데 그냥? 동일한 날인데? 스튜디오 빌림 돈 나가니까. 여기 그러면 스튜디오 돈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 뭐야? 젠틀 라인 젠틀 핏. 이렇게 넣으시는데? 이렇게 넣으시는데? 맨 마지막 부분이 확 티가 확 나요. 요 부분 여러분 봐봐요. 살이, 그 출렁이는 살이 아니고 공기를 집어넣은 거예요 이거는. 근데 갑자기? 일단은 살짝 신빙성이 조금 떨어집니다. 영상 자체부터. 아니 근데 중요한 거는 진짜로 효과가 있을 수는 있는 거니까. 아, 그렇죠. 네. 근데 저도 사실은 이제 뭐 보정 나시 이런 것들은 또 입어봤는데 쪼이는 거죠. 압박을 해주니까 뭐 옷태나 이런 건 좀 살 수가 있는데, 그걸 제가 안 입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불편해. 밥도 못 먹어. 맞아.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도 얼마 전이 아니고 작년에 이너핏을 리뷰를 해봤었는데, 딱 입는 순간 느껴진 게 이렇게 돼요. 진짜로 확 조여서. 근데 이 젠틀라인 보정 속옷의 다른 광고들 더 봤었어요. 밥을 먹어도 전혀 불편하지 않게 편하게 먹을 수 있다. 배가 들어가는 것 뿐만 아니고 옆에 튀어나온 옆구리살, 러브 핸들이라고 그러죠. 보정이 돼가지고 딱 라인이 예쁘게 잡힌다. 제가 배가 많이 나오진 않았는데 러브 핸들만큼은 자신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오늘 확실하게 리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리뷰는 자신 있어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자, 그러면은 광고에서 나온 대로 과연 기능성이 뛰어난지 아닌지 지금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지금 바닥에다가 이렇게 마킹을 해놨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요, 여기 있는 JJ와 맹튜브가 배가 얼마나 나왔는지, 그리고 러브핸들은 얼마나 되는지부터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림이 급해 봐봐. A few moments later. 아, 많은 여러분들께서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JJ 왕자 다 없어진 거 아니냐. 일단 먼저 말씀드릴게요. 없어졌습니다. 네, 없어졌습니다. 그래요? 아직 짱짱하네 형님. 요즘에 운동을 하고는 있어요. 몸이 짱짱하네. 예전처럼 막 그 정도는 아니고, 러브핸들을 보여드려야 되니까 이거 섹시한 척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요 정도 내려야지 러브핸들 보여요. 네, 요 정도 내려야지. 이게 뭐 하는 거냐. 이거 아무래도 구독자분들이 좀 민망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 내밀면 이렇고, 힘을 주고 있으면 이렇고. 평상시고요. 내밀었을 때. 내밀었을 때고요. 평상시. 평상시는 요 정도. 그냥 편하게. 이 정도까지는 됩니다 이제. 아주 제가 사랑스럽습니다. 러브핸들은 제가 자신 있어요. 아, 근데 중요한 건요, 저 광고대로 지금도 따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배가 많이 나온 남성입니다. 이 반바지 입으면? 오, 제가 이거 사고 싶어. 얼마야? 네,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렇지 사실 기능성이 굉장히 좋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기능성 속옷을 입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입고 왔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좀 내려놨어요. 그래서 이거를 올리면서 광고대로 정말로 보정이 되는 건지 배에 힘을 주지 않고 저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드라마틱한 효과는 솔직히 없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많이 막 취급한 수준이 아니라. 그래서 평상시에 지금 배에 힘 빼오면은 그냥 이 정도예요. 이 정도 배. 다시. 자. 좀 들어갔나요, 여러분? 제가 만져보면서 느껴볼게요. 지금이랑. 자, 그리고 지금. 뭐야! 자, 러브핸들 여러분 비교해보겠습니다. 러브핸들은 제가 뒤쪽이 조금 더 많죠? 자, 올립니다. 어때? 어디 나와 있는데? You what? 너 해봐. 아니 이게 아, 저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은 상태라서 똑같을 수가 있어요. 자, 지금부터 맹튜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대로 한번 올려주세요. 그대로 네. 올릴게요. 아, 제가 배를 더 내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원래 그냥 가만히 있다가 그대로 그냥 올렸을 뿐인데 이거 제가 딱 입었을 때부터 제가 이제 소감 한마디 말하자면 힘이 없어요. 공정이 아니에요. 제 반바지보다 덜 조이는데? 이거 근데 편하긴 편해요. 근데 가격이 37,000. 나 이럴 바에 어떤 거 봤는데. 자, 여러분 일단 뒷면. 네, 뒷면을 보세요. 있다. 자, 러브핸들은 달라질지 맹튜브 출발. 보이세요? 이게 뭐야! 아니, 보조 이게 하나도 안 돼. 그냥 위에 그냥. 오늘 거는 뭐 따로 뭐 이거 뭐 할 것도 없이 그냥. 가격이 37,900원입니다. 근데 광고에서는 엄청나게 보정력이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저희가 입어본 결과 저 이너핏도 입어봤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막 조이는 느낌이라도 있었는데 이거는 너무 편해. 광고에서처럼 밥을 먹어도 편한 건 맞아요. 근데 밥을 먹어도 편하지만 보정이 안 된다. 보세요. 이 상태에서 지금 배를 좀 내밀어 볼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정 속옷이라는 게 성립을 하려면요, 이게 어느 정도 뭔가 딱 잡아주는 느낌이 있어서 안에 내장 지방이 많이 껴서 좀 단단하게 배가 볼록하신 분들이 있고, 그리고 출렁이는 살이 많아서 배가 볼록하신 분이 있는데, 지금 두 명한테 했는데 기능이 뭐 하나도 안 되고 뭐 운동 효과 두 배는 솔직히 말도 안 돼요. 뭐 나름대로 인체공학적으로 편하게 디자인을 해놨다고 하나, 편하게 디자인을 해서 편한 건 사실인데 보정이 안 되면은 광고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광고대로 안 된다. 자, 그래서 한 치수 짧게 입었어요. 한 치수 짧게 한번 입어봤습니다. 지금 느껴지는 느낌 어때요? 아, 일단 다리는 제가 볼 때 한 시간 이상 걸어다니면 안 돼요. 배가 안 통해. 아, 일단 들어는 갔는데 정말 어거지로 이거 안 벌려져요. 나 허벅지가. 자, 올려보세요. 네. 다시. 자, 올려보세요. 되겠네요. 살짝 들어가요. 이렇게 하면 살짝 들어가는데 들어가면 뭐할 거예요? 여기가 나왔는데. 자,
어마어마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요, 광고에서도 그렇고 밴드 라인을 이렇게 잡아놨어요. 인체공학적으로 만들었다 하는데 결국에는 이 부분이 살짝 조임을 주는 부분은 맞는 것 같은데 결국 입었을 때 큰 효과도 없고 그냥 편한 반바지입니다. 이제 또 제가 워낙 다이어트 많이 했잖아요. 배가 나오신 분들이 이해하실 건데 이거 나중에 이렇게 말려 내려가요. 아 그래? 네. 완벽하게 지금 올렸어요 밴드. 원래 밴드를 다 입었어요? 네. 네? 그럼 나도 모르게 이제 일상생활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 이거 뭐 이런 거 있네요. 천천히 해도 보세요. 일어날게요. 갈게요. 자 지금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났는데 네. 이렇게 말려서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더 내려올걸요? 이제 점점 내려오고 있죠. 그러네. 요 정도까지 이거를 저희가 사실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조임이 있어가지고 뭐 밥도 먹고 뭐 실험을 하고 막 이러려고 그랬는데 너무나도 그냥 편해가지고 보정이 안 되니까. 네, 제가 리뷰를 그냥 끝내기가 아쉬워가지고 정장을 가지고 와서 핏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요게 제가 살이 한창 빠졌을 때 산 바지여서 지금 어느 정도 꽉 끼는 상태라서 안 입고 있는 거거든요. 보정 속옷을 입기 전과 후에 핏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안 입었어요. 자, 지금 이 바지가 되게 타이트해가지고 숨을 살짝 참고선 잠가야 돼, 이러고. 자, 그리고 지금부터 핏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와이셔츠 빼지 않고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앞모습, 자 그리고 옆모습, 뒷모습. 자 지금은 젠틀라인 이거 입었고요. 위로 좀 올려서 입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배가 들어가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입은 상태로 따로 셔츠를 빼거나 그러지 않고 바로 그냥 입고서 핏을 한번 해보는데 일단 그 바지 입는 그 느낌은 똑같아요. 똑같아요. 아까랑 지금 별반 차이는 솔직히 없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 딱 앞면, 옆면, 뒷면, 요 배 여기 지금 뱃살을 좀 더 빼긴 해야겠다. 배 지금 여기 바지 선 위로 이렇게 좀 볼록 튀어나온 거 지금 그대로고. 아무튼 여러분들의 선택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맹투부입니다. 일단은 제가 셔츠랑 기본 바지 보정 속옷을 착용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원래 핏 또 완벽한 핏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잠시 뒤에 올게요. 일단 요즘 살이 좀 빠져가지고 저번 영상 때보다는 좀 빠진 것 같은데 입만 벌리면 거짓말. 아무튼 지금은 보정 속옷을 입지 않았을 때입니다. 일단 제 정면 샷입니다. 옆면입니다. 네, 이번에는 5종 속옷을 제가 한번 착용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5종 속옷을 찬 상태입니다. 정면입니다. 지금 띠는 여기 있어요, 끈이. 이거는 옆면입니다. 일단 보시면 원래 이게 이렇게 돼 있었는데 벌써 이렇게 말려 있어요. 보셨어요? 정말 리얼 리뷰였습니다, 여러분들. 맹투브였습니다. 밥이나 먹자 진짜. 네, 오늘 리얼 리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더욱더 신기하거나 아니면 신박한 아이템과 함께 찾아오는 JJ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그래도 동생 불렀는데 밥이라도 뭐 맛있는 거 먹고 가야 돼요. 다음에는 살 빼서 올게요. 다이어트 채널이거든요. 많이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문해 주세요. 뺄게요. 방문해 주세요. 뺄게요. 근데 이거 계란 후라이가 없네. 좀 아쉽다. 그러니까 요즘 후라이가 없어요. 이거 좀 아쉽더라고. 아니 중국집을 리얼리뷰하고 왔는데 근데 여기 맛있어.